1966년 우리나라 최초의 TV는 당시 쌀 27가마를 살 수 있을 만큼 값진 물건이었는데요. 이때만 해도 리모컨은 찾아보기 힘들었고 사람이 일일이 채널을 직접 돌려야 했습니다. 와. 저 정도면 가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요즘으로 따지면 7, 800만 원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장님 댁에만 있지. 제가 좀 더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당시에 발매 가격이 6만 원대였거든요. 네. 1960년대 중반 당시에 월 평균 소득이 12,000원 정도였어요. 어머, 6개월도. 그런데 TV가 6만 원인 거예요. 오. 엄청 비쌌던 거죠. 못 사. 그러던 1970년대 컬러 텔레비전 시대가 열리면서 우리나라에도 서서히 리모컨이 도입되기 시작했는데요. 야. 수동으로 돌리는 로터리 방식을 거쳐 조그 다이얼 방식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리모컨의 등장에 놀라워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은 또 TV를 구입하면 리모컨은 당연히 같이 따라오는 거잖아요. 따라오죠. 네. 그런데 80년대 초에는 TV 리모컨 가격도 굉장히 비쌌다고 합니다. 1981년 12월에 출시된 리모컨 방식의 TV는 리모컨 가격만 해도 28만 원에 달하는 고가였는데요. 야,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 차라리 리모컨을 사면 TV를 주는 게 낫겠다. 그러네. 첨단 TV. 비싸고 구하기 힘들었던 리모컨. 바람 불면 날아갈까, 손대면 부서질까 귀하게 보관되었다고 하는데요. TV 리모컨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다양한 폰이 끊임없이 발명되고 있습니다.